여러분! 그래요. 시청자분들. 여기 이거 스트리머. 스트리머 인형. 여기 나도 있다! 야. 야. 요! 힙합 신이은 내게로 강림하라, 요! 여기 지도가 없네요? 내려가 볼까요? 불타는 열차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세화양관은 위험해서 다시 이용할 수 없을 거예요. 우악! 아니, 나 회피했는데? 사일런트 힐 간호사가 여기 왜 있어요? 이스터에그인가? 올라갈 수 있어? 역겨운 넝쿨이 에스컬레이터를 꽉 막고 있어. 병원 위층은 괜찮을까? 병원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아, 와이파이가 여기에 관련이 있구나. 우리가 킨 건 총 4개고 다 켜야 되는 거는 8, 10개네요. 총 10개를 켜야 되네. 와이파이는 일종의 뭐 제작진의 방인가 보죠? 최종 컨텐츠. 얘 소리 전화네. 오래 걸려서 전화한 걸까? 얘 소리 왜? 좀 어디야? 시간 없다고. 아까 내가 전화할 때는 쳐 안 받더니 지금 혼자 급하니까 나한테 전화한 것이네요? 이제 막 도착했어. 그게 말하자면 길어. 그럼 나중에 들을게. 안내 데스크에서 기다릴.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제작 여긴 안 돼. 예설아? 예설아! 끊겼어. 무사히 할텐데. 와, 이봐, 이. 무서워. 아, 이 개색! 아, 실화예요? 함정 실화냐고. 이건 뭐야 또. 그 와중에 자판기는 뭐야? 돈 아끼자. 아이템 많아. 에이, 뒤에 막 완전 가득 차있네. 쪽지. 그래서 다섯 번째 챕터. 네 번째는 다 모았나? 아니, 여전히 하나를 놓쳤네. 이거 어떻게 이러지? 내가 못 가본 곳이 있나? 위로는 올라갈 수 있군요. 오, 입술 완전 섹시하다, 얘. 지도다. 안내데스크에 지도가 있어. 세화병원 지도를 얻었다. 맵이 굉장히 공허하네. 왜 이렇게 조그맣게 돼있지? 뭔가 싸움이 일어난 흔적인데 예솔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걸까? 전화가 왔어. 민수라고? 통화한 적 없는 사람인데? 통화할 수 있으십니까? 누구세요? 안예솔 씨의 동료입니다. 민행이 여기로 올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예솔이를 아시네요? 그럼 그 유령 자경단원이세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알려준 거면 예솔씨가 민행을 굉장히 신뢰하나 보네요. 예솔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좀 걱정되네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솔씨의 안정은 그분의 손에 달렸으니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미나씨가 도착한 이래로 세화병원은 미친 그림자들로 우글거리고 있으니까요. 어디 계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저는 다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잠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면, 병원이 악한 영혼들에게 점령되기 전 예배당에 성수 한 병을 두고 왔습니다. 예배당은 장례식장 내에 있지요. 예배당에 있는 성수를 확보해주세요. 나중에 꼭 필요할 겁니다. 성수요? 퇴마 같은 걸 하시려고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가서 피로 칠해진 문을 찾으십시오.
문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는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시고 뭐라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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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멀쩡한 엘리베이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아잇! 마네킹? 아씨, 놀래라. 돈? 게이드? 극한까지 성량 아끼기. 응급실이 열려있어. 하긴 여긴 꼭 열어둬야 하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오. 다시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셨는데요? 그리고 세이브 없나? 아, 말 걸면 혼날 것 같은데. 아직 여기 누군가 있어. 조용히 지나가야겠다. 말 걸면 안 돼? 아, 세이브가 여기 있네? 예배당으로 통하는 문은 잠겨있다. 뛰어다니면 뭐라고 하나? 어? 말을 걸 수 있네요? 저기... 드디어 왔구만. 저녁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고. 대체 어디 있었나? 어, 저 혹시 예배당으로 가는 문 열어주실 수 있나요? 그건 신경쓰지마. 지금 당장 네 도움이 필요하니까. 네, 근데... 근데는 없고 이제 CT랑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을 거야. 교차 검증해야 하니까 빨리 가져와! 어디 있는진 알지? CT, 엑스레이 사진들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저 문 어쩌고는 그 다음에 얘기하지. 문 열어주려면은 저런 걸 구해야 되는구나. 의사를 돕고 문을 열기. 날, 내가 간호사인 줄 착각했나보죠? 자, 네베스 파라이소 하나 거하게 빨고 이런 때 먹어야 돼. 달려! 왼쪽 끝까지 가야 돼요. 안녕? 야, 여기에 뭐 그... 뭐지? 피로감을 못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약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러지? 너무 좋군. 끊어서 달릴 필요도 없고. 발견 500원 900원 메이스. 아, 왜 여기까지 와요? 미친 거 아냐? 이거 키면 도망가냐? 오! 에? 죽어? 주말밤 주말밤 와우, 도망가는 수준이 아니라 죽네? 너무 좋고. 아, 뭐야, 왜 잠겨있어? 밑에 가방이 있었어요. 나 가방인 줄 알고 불을 붙였는데요. 베이스라서 먹지 못하고 이거 여기 가방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불 켜고 들이대볼까? 아줌마!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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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 계속 쫓아와? 으악! 잊었다. 저장했으니까 됐어. 일부러 죽었어, 일부러. 딱히 얻은 것도 없어서.
편의점에 뭐 중요한 아이템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내려갑시다. 아니, 개색! 잉? NPC가 있는 곳은 못 들어오죠?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안 들켰어. 화장실 잠겨있고. 장애인용 화장실도 다 잠겨있네요. 여자 화장실? 아, 겨우 열리네. 쪽지. 랄랄랄랄랄랄랄랄. 동전! 뒤적뒤적. 돈이다, 돈! 왜 뭐하는 데야? 진찰실 2! 아무것도 없네. 소리가 왜 이렇게 질퍽거리냐고요? 봐봐요, 땅이 오염됐잖아요. 중독과 상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난 솔직히 중독 자체는 부끄러운 건데 중독을 치료받기 위해서 말하는 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의사한테 장미 살려달라고 못하나요? 글쎄요.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닌데. 여기가 어디야? 방사선 촬영실. 두 개 뇌혈종. 두개골 뇌에 타박상과 출혈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출혈이 뇌를 채우면 CT의 해당 부분이 하얗게 뜬다. 상완골 골절. 상완골은 위팔 뼈를 뜻한다. 골절은 부러졌다는 뜻이다. 열상이 일어났다면 부러진 뼈가 주변 근육을 모두 뒤틀어 발열한다는 것이다. 이걸 왜 가르쳐주고 있지? 뭐 필요한 지식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피하 기종. 기관 파열로 인해 폐에 액체가 차는 증상. 공기가 아닌 것이 채워짐으로 엑스레이의 갈비뼈 주위가 뿌옇게 변한다. 신기하네. 폐에 액체가 찬다고? 그럼 기흉이야? 경골 골절. 경골은 정강이 뼈를 뜻하고 골절은 부러졌다는 뜻이다. 즉 다리 아래쪽이 부러짐. 경골이 다리 아래쪽이군요. CT 엑스레이 사진들. 진찰을 위한 사진들이다. 응급실 의사가 가져오라고 한 것들을 보인다. 둘 다 가져와야 되는 거 맞지? 이것만 챙겨가면 되나? 위쪽이 더 있으니까 일단 위층 가보기 전에 아까 죽어서 못 갔던 편의점을 먼저 들릅시다. 못 들어가죠? 500원. 500원. 메이스. 아, 인기야! 놀랬잖아요, 아주머니. 아. 잠시만요. 야, 그냥 에스프레소 빨어. 이씨. 달린다. 달린다. 끝까지 달린다. 아저씨! CT 갖고 왔어요. 일단 저장부터 하고. 이걸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뭔 소리야. 여기 안 던지는데. 어그로가 아직 안 풀려서 그렇구나. 됐어. 아도띠. 내가 지시하는 사진을 차례대로 라이트 박스에 띄워봐. 알 수 있겠지? 네, 당연하죠. 어떻게 당연해? 네가 간호사도 아닌데. 좋아. 보안이 여기 생긴 후두 외상이 두 개 뇌혈종을 일으킨 모양이야. 이 불쌍한 녀석이 머리를 잘못 굴린 모양이지. 하하.
4번이네요? 알겠어요. 좋아, 계속 살펴보지. 상완골 골절과 상완 요근에서의 열상 다수가 발견되는군. 한동안은 팔을 팔팔하게 쓰기 힘들겠어. 하하! 어깨에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3번이네요? 이거요? 아주 좋아. 이건 심한데? 우측면 폐자상과 피하기종이 보이는데. 우측면? 뭔 그러니 이렇게 가슴을 탁 더놓고 있는 게지. 허허. 우측면 폐자상과 피하기종. 뭐야, 누가 봐도 2번이잖아? 여기 있어요. 허, 이거 경골간부 골절 같은 걸? 정말 안타깝구만. 보기만 해도 다리가 불릴 것 같아. 으흐, 진짜 아프겠다. 1번. 여기요. 좋아, 됐다. 어디 한번 볼까? 아주 잘했어. 엑스레이 결과와 초기 진단이 일치하는구만. 자, 그래. 예배당으로 간다고 했지? 이제 가봐. 저 선생님 카드키로 저문 열어도 될까요? 뭐? 저문은 잠근 척도 없는데? 세게 밀어보지 그래. 이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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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씨! 바다는 영어로 씨! 아씨! 에베스프레소가 참 좋은데 효능이 되게 빨리 단다. 자, 3층. 3층 아직 안 봤죠? 오, 뭐야 이거. 성냐. 어? 와, 이, 바, 이. 와, 이, 바, 이. 이제 딱 절반 했다. 5개. 5개째. 왜 화장실에 와이파이 기기가 있는지 나도 몰라. 제작진의 농간이라고. 돈 10,000원. 와, 아이템 목록 꽉 차있네요. 돈은 열심히 모아둬야겠다. 어? 오? 여러분, 왼쪽에서 이상한 소리 나요. 이 소리인가? 너 왜 여기에서 그 뭐지? 안녕 화살법 받아치기 포즈를 하고 있냐? 책꽂이에는 온갖 문서랑 파일처리 꽂혀있다.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 듯하다. 쪽지를 얻었다. 넌 뭐니? 오이? 불러 꺼라! 에이. 진짜 복도 길다. 카드가 필요한 거 보니까 여기 나중에 다시 와야 돼. 어, 나중에 뭐 카드를 다시 얻든 어쨌든. 어? 잠깐만요. 여기 A병동, B병동, C병동이 따로 있네요? 그리고 우린 지금 B병동인 거고? 근데 우리 A병동 지금 못 가지 않나? 길이? 이 구역에 문이 닫혀있을 때는 의료 인원들만 출입할 수 있어. 핀번호가 필요하겠는걸? 번호를 알아야 되는구나. 피해지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어?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 안 올라갔었는데? 어? 아니, 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요? 아우, 야, 씨. 그럼 여기도 못 올라가? 아,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못 올라가나 봐. 여긴 다 막혀있나 봐요, 길이. 그리고 아까 핀번호를 이용해서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본데? 그러네. 다 막혀있네. A병동은 지금 못 가고. 은호에서 시병동으로 가봅시다.
의사 선생님한테는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군요. 가자. 자, 시병동. 병동이 아니라 여긴 장례식장이군요. 얘네 뭐 이렇게 처먹어가지고 볼이 뿔룩해요? 나도 좀 줘. 뭐야 얘 여기서 뭐해. 그 건너편에 아래쪽에 뭐 있어? 싸움 났어? 뭐야 얘네 왜 이러고 있어? 아! 으오씨! 랄랄랄. 아이 깜짝. 에? 오! 오! 와, 저 게임 빡세다. 아, 장난 아닌데? 피 채울 수 있는 거. 숨이 칩. 읍스. 예. 어떤 의식에 쓰였는지 피로 된 표식이 있어. 예배당? 응? 의자들이 허공에 매달려 있어. 이게 뭐야? 응? 이게 민수 씨가 찾던 걸까? 아, 이게 성수야? 분할의 성수를 얻었다. 성수를 찾았어요. 네가 하는 일은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밤 성수를 축성했던 게 결코 헛되지 않았군요. 아주 잘해주었어요. 나도 급한 일을 막 마무리 지었답니다. 병동 1층의 약국에서 뵙겠습니다. 방사선 촬영실 근처 복도를 따라가서 출입로에 핀 넘버 081호를 입력하시면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곧 봐요. 이게 마지막 챕터네. 그러면 오늘 내로 엔딩 조금만 더 하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잠겨있군. 챕터 하나당 시간이 길기도 하고 파밍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좀 그렇긴 하겠다. 한 번에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왜 글씨가 거꾸로 써있니? 인쇄가 잘못됐네. 아래쪽에 여기 빕신이라고 적혀있는 거 아니에요? 빕신? 붕대 두 개 나쁘지 않구나. 여긴 또 어디야? 장례식 101호. 응? 의자들이 허공에 매달려 있어. 왜 이게 상호작용이 되는 거야? 나도 알아, 허공에 떠있는 거. 이게 다야? 그런 게 없네. 장례식장에서 아이 머리야 머리 안돼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여긴 뭐 없나? 뒤적뒤적. 아씨 아무것도 없네. 아 500원이다 헤헤 이러고 있고 잠겨있네요. 마지막 층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숨는 곳. 으아 맵 상태가. 뭐야 여긴 또 왜 잠겨있어. 무섭게 왜 그래? 이제 에일리언도 합세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핀번호를 입력해서 A로 갑시다. 아이, 아이야, 이야, 이야, 하! 아, 이걸 맞네? 아이씨. 불갈비 먹어 먹으라는 신의 계시다. 무긋다. 에. 실패하면 너무 무서운 브금이 나오는데요? 실패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브금이 너무 무서워서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 야. 자, A병동. 오우, 예스, 베이비. 물러갈지어다. 뭐가 부족해? 세미 칩이 부족해. 돈 아꼈다 똥대지 말고 이런 때 쓰자고. 자판기 이용료. 라이카 도우씨 감사드립니다. 나 자판기에 돈 쓸 때마다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야, 다 사. 아, 인벤토리 꽉 차서 안 됨. 까비. 아래쪽에 신부님이 있군요, 약국에. 일단 위쪽 다 둘러보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뭐해, 사다리 붙잡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네요? 아, 계단이 막혀있어서 이걸로 올라가는 건가 보다. 일단 1층을 다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 여기 뭐야? 직원용 카드키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해. 아이씨, 아, 왜 이렇게 애들이 자꾸 다 붙어있어? 붕대. 아, 붕대가 두 개여서 망정이지. 아, 넌 안녕하살법 좀 그만해. 뭐야 여기? 어린이방이야? 아,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시청자분들. 여기 이거 스트리머 인형 여기 나도 있다! 왼쪽에 대두성아님이랑 중앙에 수탁씨. 와, 수탁씨 얼굴 완전 커. 어, 근데 플레임도 개크게 있네. 아래쪽에 쿠키도 있네요. 저희 우아꾸님이랑. 와, 플레임 아시는구나. 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 버스는 뭐지? 그냥 장난감인가? 아, 뭔가 기분이 좋네요.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야, 여기 왜 여기 위치가 있어. 누구니? 응? 오메,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김. 병원에 쉐이드일까? 꼬마야, 안녕? 왜 자꾸 말을 걸어요, 쉐이드한테. 어, 누구세요? 소녀에 대해 못난다. 내 소개하면 안 되지. 이름 가르쳐주지 말랬잖아. 누구신데 그래요? 저리 가요. 설마 한번 겪었는데 이름을 말하겠어? 그러진 않겠지? 만나서 반가워. 난 그 병원에 누굴 좀 찾아왔는데. 언니 이쁘당, 나랑 놀래요? 저리 가라며. 저기 나랑 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가 가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왜 물어봐요? 진짜 알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맞아, 선택지가 있어서 물어본 거야. 미안하다. 소녀에 대해 묻는다. 그 이름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해서 바쁘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가 되고 또 이 병원이 돼요. 그런데 나는 여길 예쁘고 귀엽게 만들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만 해요. 슬픈 얘기하고 그래요. 끝! 그림 그리고 써요. 어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막 썼는데 지금은 지루해요. 어떤 언니가 와서 얘기는, 여기는 이제 자기 거래요. 아, 언니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부탁 정도야, 뭐. 뭘 해주면 될까? 이 언니가 다 도와줄게. 와, 고맙습니다. 나쁜 애가 제 거 뺏어가서. 걔가 뭘 가져갔는데? 플레임 인형이요. 그래서 제가 걔 장난감 차를 간호사 언니 몰래 가져왔거든요. 와, 역시 애들이란.
그렇지만 고민 플레임 인형을 다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걔는 어디 있어? 걔가요 조종되는 장난감 차에다 피 들어있는 거 합친 다음에 피 들어있는 거? 수액팩 말하는 건가? 간호사 언니 오빠들 막 놀렸어요. 그래서 걔 크게 혼나서 글씨 장난감 차 수혈팩 어 수액팩? 수혈팩? 어 어쩌면 이 방법으로 그 괴물을 유인할 수도 있겠 그 다음엔 못 봤어요. 그거 걔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이었는데 건전지가 다 떨어졌거든요. 히히 언니는 건전지 있는 곳 알죠? 조종된 얼씨 장난감 차에 대해 물어본다. 저 그거 숨겨놨는데 고민형 갖다 주시면 드릴게요. 그거 가져간 애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갔다고 들었으니까 고민형도 분명 좋은 곳에 있겠죠? 건전지 건전지는 건전지 사는 곳에 있어요. 뭐 개소리야. 수혈팩 피 들어있는 것에 대해 물어본다. 있잖아요 의사선생님이 가슴이랑 머리 자르려면 피 들어있는 거 많이 필요하대요.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오케이 이번에는 이 친구가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주겠군요. 얼씨 가로? 아 근데 여기 스트리머 인형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있는 게 너무 뿌듯하다 진짜. 나도 성장했구나. 전화에 너무 의존하면 뭐 써요? 전화 찬스는 정말 막혔을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을 고치고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들이 있다. 오, 좋아, 좋아. 자,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막혔고. 아, 지하실을 먼저 가봐야 되나? 이대로 신부님을 만나면 게임이 진행될 것 같아요. 에이 AA 건전지 찾기, 수혈팩 찾기, 고민형 찾기, 원격 조종 미끼 만들기. 점자 화장실. 너 거기서 뭐해? 나 방금 발적 소리 들은 것 같아. 오, 피했어. 아, 놀래라. 나가시고요. 어? 차원의 문 발견.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이게 무슨 표시지? 역표시인가? 아, 진료센터 B네요. 그럼 여긴 뭐야? 아, 예배당이구나. 장례식 좋습니다. 아이, 쟤 왜 또 쳐나와? 가라고! 아니, 씨. 끝도 없이 나오네요, 와. 여기서 뭐해?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또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방같이 생겼는데 수술대 위에 형상이 누워있다. 수술이 덜 끝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끔찍한 모습이다. 여기가 어디야? 방이 막 계속 이어지네? 이게 좀 나중에 오고 오, 수혈팩 붐붐밤 가리에게 붐붐밤 어지간하면 수혈팩 받을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수혈 받을 일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져가보자. 수혈팩을 얻었다.
소피아 모트. 어? 이사장님이랑 같은 성을 가지고 있네요? 여 40세 혼수 상태. 여섯 개째.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뭐야? 위로 어떻게 올라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이 계단이 막혀있어요. 계단으로 가는 길이.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순 있는 걸까? 다른 동에서 위로 가는 거는 지금 없어요. 뭐 여기 중간에 엘리베이터랑 수술실 저거밖에 없는데 막 나중에 성수 뿌려가지고 길 막혀있는 거 뚫어서 앞으로 가세요 막 이러면 진짜 개빡칠 것 같은데. 그럼 맵이 엄청 넓어지거든? 맵 다 둘러봐야 돼. 진짜 장난 아니고. 신부님이 직원용 카드키. 아악! 아악! 이런 개! 밑으로 내려갑시다. 붕대 없다. 뭐야 이건. 성냥이 숨어있었네. 밑으로 못 내려가죠? 예, 쫓아오지 마요. 쫓아와 이 새끼야. 아! 잠깐만. 아, 벌 받았어. 욕해서 벌 받았어. 이상한 쪽지. 엔드 신부님 치료 좀 해주세요. 그쪽이 미나양이시군요.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신부님이셨구나. 그래서 성수를. 도전 과제 달성함 유령자 경단. 여기까지 여정은 굉장히 뜻밖이었겠죠?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요. 그래도 이거 가져왔어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렐릭은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 아주 유용해요. 성수라는 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는 이에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 거죠? 분할의 성수는 강력하고 타락한 영혼을 상대로 한 봉인의식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성수랍니다. 증오의 자매. 타락한 영혼이라는 거 저도 알 것 같아요. 예솔씨 말로는 장미씨가 꼭두각씨에게 살해당하던 현장에 같이 계셨다면서요. 안타깝지만 축성된 월량을 소지한 진짜 무당의 도움 없이는 고마에서 그녀를 봉인할 수 없어요. 월량? 하지만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지요. 그녀를 저지할 방법이 하나 남았습니다. 증오의 자매가 현실로 나아가려면 그릇이 있어야 해요. 그 그릇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우리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그릇이란 단어는 그릇이란 건 어디 있는 거예요? 다행히 바로 이 건물 위층에 있답니다. 하지만 위로 가는 계단은 막혀있고 유일한 길은 엘리베이터뿐인데 엘리베이터를 쓰려면 병원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용 카드키가 필요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쯤은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길. 왜 나한테 시켜? 아, 할 거 더럽게 많네. 언제 또 찾냐, 직원 카드키를. 아우. 아, 신부님. 저기 밖에 미친 여자가 돌아다녀요. 나 진짜 뒤져버리겠네. 아, 진짜 제 퇴마 좀 해줘요. 뭐 힘 없어요? 신부님이라면서 멀뚱멀뚱 서있게 밖에 너 얘. 같이 다니던가. 직원용 카드키가 어디 있을까요? 물품 보관소? 병원장실? 그 애가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주된 곳이 물품 보관소, 문서 보관소, 병원장실, 안내 데스크, 이렇게. 진찰실도 있을 법한데, 일단 위층부터 다 보자. 어? 이거 아니군. 여기 아니야. 자,
잠겼어. 병원장실 어딘가에 분명 직원용 카드키가 있을텐데. 아이고 놀래라. 박민아? 우리 정말 계속 이렇게 마주치네? 학교 밖에 나와서까지 만나다니 정말 정말 대단한 우연인걸? 기다려, 너 지금 나 미행하는 거야? 와 진짜 너무하네. 그문 열어줄 수 있는 건 나 하나뿐인데? 네가 날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잠깐만,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얘 좀 봐, 목소리가 달라지네?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문 열어줄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엔 뭘 원하는데? 왜 있지? 난 지금 되게 위기에 빠진 소녀라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야. 네 내가 장식이라고 했던 걸 생각하면 조금, 아니 꽤 민망하긴 한데, 너 세화병원에 대해 완전 잘 알잖아, 그치? 그러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좀 알아봐줘. 어때? 좋아, 이걸 도와주면 그 문 열어주는 거다. 어머, 내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데. 그럼 수고. 난 영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이 병원을 다녔어. 그때마다 다현이도 진찰실 앞에서 나와 함께 기다려주곤 했는데, 왜 다현이의 그림자는 자기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지? 진찰실? 반짝거리네 저희가? 이 진찰실이야. 다현이는 여기서 나랑 같이 기다려주곤 했어. 걱정하지마, 다 괜찮을거야. 세화병원은 서울 최고잖아. 지금 영호 학생의 상태와 관련되었을 만한 신체적 외상이나 장애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아무래도 영호 학생은 그냥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계속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면서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미나야, 저기 간호사 언니? 최 선생님 예약 다시 가능할까요? 안녕 다현아. 최 선생님 예약 오늘 아니었니? 아 그게 말이죠, 제가 상담을 놓쳤어요. 오늘은 정말 미나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 영호 때문에 미나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그랬구나. 일단 알았어. 네 번호는 여기 파일에 있으니까 예약 잡히면 문자를 보내줄게. 다음에 꼭 와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얘도 뭐 상담을 받아야 돼? 다현아, 나랑 같이 있어주려고 중요한 상담까지 제쳐뒀었구나. 환자 기록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환자 기록 정보요? 문서 보관소겠죠. 또 올라가니? 나 아까 내려왔... 빵빵 빙뱅. 다현이 파일이야. 다현이도 여기에 자주 왔었나봐. 진단결과 환자는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놀라움. 원인 파악 및 증상 완화를 위해 정기 심리치료를 시행할 것이 권장됨. 최진찰 의사. 뭐? 이럴 리가 없는데? 상세 진단 결과 환자는 유년 시절 대인관계에서의 신체적 정서적 충격으로 인한 PTSD를 앓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기억상실증인가요? 환자에게 항우울제와 추가 상담 세션을 처방함.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 이런 상처가 있었다니.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다현아? PTSD가 단기 기억 상실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야? 그거 알아? 네가 가자마자 전부 기억나더라고. 역시 내가 여기 있는 건 널 만나려고 했던 거지? 아니, 다현이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진짜 이유를 알았어. 응? 근데 왜 똥 심은 표정을 짓고 그래? 뭐야, 여기 갑자기 선택지가 나오네요? 나 저장 안 했는데? 이거 좀 중요한 선택지 같은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다현아, 이젠 나도 네가 정기 상담을 받으러 다녔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한텐 다 말해도 돼. 상담? 그러니까 내가 뭐 정신병이라도 있어서 여기 왔다는 거야? 아니,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잖아. 난 날 위해 이 병원에 왔었어. 영호 때문에 질질 짜던 네가 네 얘기도 몇 시간 동안 들어줬는데. 난 의사 같은 거 필요 없어.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학대도 안 당했어. 다현아,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 아니야. 도전과제를 달성함. 또 다른 이유. 다현아, 다현이가 사라진 곳에 익숙한 것이 떨어졌다. 미나의 채점된 시험지를 얻었다.
파내면서 문은 열어주고 가셨네요? 착해라. 자, 방에 방금 들어오고 저장하고 껐군요. 자, 병원장의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장이다. 라벨에는 환자의 이름인 이다현이 쓰여있다. 최 선생님의 보고서와 일치하는 내용들이 적혀있어. 다현이에게 좀 더 이야기를 들어야겠지만 결국 다현이가 직접 이야기를 해줄텐데. 카드키. 병원장의 직원용 카드키를 책상 위에 두고 갔어. 이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겠어. 병원장의 직원용 카드키를 얻었다. 신부님, 직원용 카드키를 찾았어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요. 오, 정말 잘했어요, 미나야.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사실 저도 카드를 한 장 찾았습니다. 위층 병동에서 만날 수 있겠군요. 그분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병동에서 봬요. 키가 애매하게 있네요. 여기가 어디? A로 가야 되지 지금. B, C, C, C는 다 봤고 B도 다 봤고 A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하면은 3층, 4층을 볼 수 있네요. 갑시다. 자, 엘리베이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인 줄도 몰랐네.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하고 있지만 누를 수 있는 층이 여기 2층과 4층뿐이다. 해보자. 4층. 그러고 보니까 원격 조종 미끼 만들기와 AI 건전지 찾기와 고민형 찾기 이거 어디서 하죠?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샅샅이 찾아봐야지. 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안 들어가지잖아. 여기도 안 들어가질 것 같은데? 게시판에 뭐가 있었다고요? 최근 편집증과 불면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 다수가 혼수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계절성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중요한 건가? 403호 숨을 수 있죠? 정태훈, 남 17세, 혼수 상태. 수상한 쪽지 75%. 장진, 남 18세, 혼수 상태. 탄방 혼수 상태. 28세네요? 별거 없고. 402호 장고찬 환청. 안만식 불면증. 신한나 편집증. 편집증이 정확히 무슨 증상이지? 잠겨있네? 진나은 편집증. 아, 뭔가에 집착하는 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던가? 5층으로 올라가려면 뭐야 얘. 편집 중 남들이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네. 공격할 거라고 피해 방상 가지는 거요. 아, 그렇군요. 엄마 깜짝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귀신들? 괴물들? 성냥 피우면 죽어요. 다 죽어요.
막 달려오는 애는 피워봤자 의미가 없고. 어젯밤에 정말 이상한 꿈을 꿨다. 야간 근무 중에 뭔가 진짜 끔찍한 일이 생긴 거다. 병원의 환자들은 건물을 빠져나가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바깥에서는 웬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잠긴 문을 공격하고 있었다. 정말 이상했다. 패싸움 하려고 그러나 보지? 부춘자. 남잔데 이름이 춘자예요? 보통 춘자는 옛날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혼수 상태 그렇다고 합니다. 존 킴 혼수 상태, 김아름 혼수 상태. 우리의 목표가 뭐야? 병동의 병실층으로 이동. 어! 아, 모르고 햄버거를 먹어버렸네? 어쩔 수 없지. 마침 필요하던 참이기도 하고. 뭐지? 왜 차트가 반투명하게 있어요? 아, 그냥 이거 판때기? 투명한 판때기? 아니, 그럼 이렇게 있어야지! 지금 여기,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그냥 반투명인데? 판세나 혼수 상태. 판 자체가 반투명해져 버렸잖아.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에? 영어 병실 아니야? 한번 가볼까? 뭐야 이게? 그러고 보니 코마가 혼수 상태라는 뜻이네요. 네. 이상한 식물이 방을 완전히 뒤덮고는 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 비었어. 난 뭘 기대하고 여기 들어왔던 걸까? 영호야,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어. 내가 살아남아 여길 나간다면 제일 먼저 널 찾아갈 거야. 뭐야 이 입은. 토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 어? 미나양, 여긴 어떻게 왔어요? 아, 민수 신부님, 그냥 여기 제 그냥 여기 둘러보러 왔죠. 신부님은요? 그 그릇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을 들었어요. 그릇이요? 증오의 자매가 노린다는 거 맞죠? 그런데 신부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뭐지? 어?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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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